얼른 움직여! 네. 제가 좀 살집이 있긴 있어요.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. 영자 언니만큼 뚱뚱한 건 아니니까요. 표준인가 봐요. 하지만 절 이렇게 강제로 운동시키는 언니 때문에 2년째예요. 1년도 아니고 2년째. 늦은 밤 다니다 보니 위험한 적도 많았어요. 위험할 텐데. 밤 12시쯤이었어요. 언니와 한창 강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강제 운동? 뒤에서 승합차가 따라오는 거예요. 어. 희라야, 뛰어! 어. 그런데 그 차도 그 속력을 높여 저희를 따라오더라고요.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편의점으로 숨었습니다. 한마디면 남친 될 뻔했어요. 아이고. 그럴 때는 뒤로 가야 돼. 그럼 후진으로 빨리 못 오거든요. 제 집당아리. 네.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이제 운동 그만두겠지 싶었는데요. 그 다음날 또 끌려나갔습니다. 같은 상황이 닥쳐올까봐 전 가방에 망치, 시칼, 언니는 드라이버를 손에 쥐었고요. 그래서 살 많이 뺐냐고요? 2년, 2시간. 왜? 하나도 안 빠졌어. 왜? 낮에는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서 성적은 어떠냐고요? 꼴등이에요. 꼴등. 자고 있는 절 깨워서 밤마다 강제 운동을 시키는 우리 언니.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저 잠 좀 자고 싶어요. 잠 좀 자게 해주세요. 네. 동생 있어요, 동생? 네. 저는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. 아, 아 왜요? 그게 엄한 형이었나 보구나. 너무. 동생이 잘생겼어요? 예. 그럼 이해할게요. 때린 거 이해할게요. 이해하시죠? 네. 네. 그냥 제가 무슨 하인처럼 어. 여기 있는 것도 안, 제가 안 가지고 가요. 어. 갖고 와. 어. 말을 또 안 들어요. 네. 싫어! 세 번을 물어보지 못하고 때리는 거예요. 어. 어렸을 때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동생이 중학교 한 3학년? 이제 발육이 확 좋아지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갑자기 전문용으로 격투기용으로 이제 그 초크를 걸었어요. 네. 초크를 아, 초크. 예, 이게 초크를 걸었는데 갑자기 제 초크를 풀더니 제 초크를 고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제는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다음부터 그래요. 저는 제가 막내라서 진짜 되게 많이 맞고 괴롭힘 당하고 진짜 그 몰라요. 동생들의 그 애환을 몰라요. 그래서 저 한 번은 우리 형이 잘 때 이렇게 해서 아유 진짜 이거 막 이런데 눈을 딱 뜨는 거야. 아, 무지하게 맞았어요 또. 예, 진짜 동생들 잘해줘야 돼요. 예. 정말 2년 동안 2시간씩 동네를 돌면서 운동을 했는데 왜 안 빠지는지 공부는 왜 꼴찌 하는지 오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. 네 나와주세요. 사람 또 처음 봤네요. 아니 어떡해. 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 운동신경이 없어. 예예. 사연 잘 봤어. 거기다 썼더라. 영재 언니만큼은 뚱뚱한 게 아니라고. 야 다 바꿔보자 야. 그래 그걸 봐라 야. 어디가 너나 나랑. 네. 이런 경우는 속담으로 개찐도찐을 하는 거야. 매일 밤마다 언니가 그렇게 운동을 강제로 시켜요? 네 일주일에 6번. 6번? 네 보통 밤 10시에 하고 늦으면 12시부터 2시까지도 해요? 네. 2시간은 꼭 채워요? 네. 그 하루는 왜 쉬는 거예요? 언니 놀러 나갈 때. 언니 놀러 나갈 때. 아 그렇게 위험하고 납치당할 뻔했고 요즘 방거리가 위험하잖아요. 근데 왜 밤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몰라요. 그냥 꼭 저 자고 있을 때만 데리고 나가서 2시간씩 운동. 아, 언니가 뭐 일을 하나 보죠. 20살 백수인데. 근데 밤에? 네. 아니 안 일어나면 되잖아 언니가 깨울 때. 아, 안 일어난 적도 있는데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막 눈썹 찌푸리면서 안 하면 눈썹 다 깎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. 언니 깎는다. 잠깐만요. 이렇게 가만있어 봐. 언니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. 언니 깎는다면 깎는 성격이에요? 네? 네. 언니가 진짜 깎는다고 진짜 깎는다고 진짜 깎아요? 언제 한 번 술 먹고 들어와서 네. 자꾸 눈치 봐요.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언니가 앞에 있는 거 봐요. 여기는 예. 얘기해도 돼요. 괜찮아요. 목 조른 적도 있고.